예,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자, 아이고 고생 많았네. 아, 예.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두 달 동안 지금 고생해가지고 예. 자네 병 이름이 뭔가? 제병 이름을 의사들을 50명이라고 그래. 한 50분 만났는데 의사분들이 모르고 무슨 병인지 모르고 한명 류마티스 내과 의사만 섬유근육통이라고 그냥 추정, 확증이 그래도 그 아니고. 의사 하나가 정확한 거였어. 예. 또 그러고 뭐다 찍어봤지. 서울에서 뭐 유명한 대학은 다 가봤지. 예, 대학병원. 대학병원도 가보고 양방 말고 한방도 많이 가봤는데 결국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만 되는. 오케이. 그래도 다행히 자네가 약을 안 먹어서 다행이었어. 그래서 치료가 돼. 이런 신경계통의 병들은 약을 먹으면은 신경관 속에 명령을 전달하는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도무지 치료할 수 없어. 마치 술 먹은 사람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신경제를 계속 먹은 사람들은 신경제들이 신경이 마치 술 취해진 것처럼 되어져서 그 사람은 못 치료해. 당신이 그래서 약을 안 먹은 것이 천만다행이야.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됐던 거라.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그게 천만이다 했지. 수술하는 사람도 많았지. 수술하라고 의사들이 어디를 권유하는데도 수술해? 원인도 병의 원인도 병을 모르고. 모르고 그냥 뭐 그리고 의사들마다 진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추벽 증후군이라는 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병도 아니고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의사들 말을 신뢰하기가 힘들게 하니까 자네가는 그래도 돌대가리는 아니지, 한국말로 하면은. 서울의 최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했으니까는 그 머리는 있는 사람이야. 서울 사람, 한국 사람. 전기공학부요, 전기공학부. 그러니까는 똑똑한 사람인데, 하여튼 자네가 이 병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왜 이리 독일로 날아왔나? 결국은 양방이나 한방은 제가 너무 많은 시도를 했는데 방법이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돼. 결국은 방법이 없고 선생님 영상을 작년 9월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 병이 발하고 무릎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영상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론이 제 병하고 거의 이제 부합이 돼서 그래서 선생님 이론대로 하면 치료가 될것 같다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온 거죠. 그렇지. 그냥 막 쳐들어온 거야. 그렇죠. 나는 자네 터미널 줄 생각을 안 했다고. 왜냐면 이게 먼 거리고, 상태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다 하여튼, 이게 너무 좋아져서 나도 기쁘네. 저도 기뻐요. 자, 그럼 먼저 상태하고 지금의 상태를 내가 분별해 주는 거야. 그 비디오로 한국과 같이 요 비디오를 돌리고, 이종명이나 이수만 씨 보고 체크를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제는 80, 90, 천재 발에 심은 지금 얼마 차이가 나? 맨 처음하고 지금. 처음에 와서 첫 번째 테스트 했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느낌이 발하고 무릎이나 다리 근육에 힘이 없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몰랐는데 처음 그 수본을 하니까 발가락이 그냥 엄지 빼놓고 다막 풀리고 슬슬 살짝 밀어도 풀리고 무릎도 구부린 상태에서 버티지는 못하고 뭐 하여간 힘이 거의 없었죠. 힘이. 지금 이제 많이 걸어 다녀도 피곤하지 않나?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더 편해요. 빨리 걸으면 편한데 아직 조금 그 불편함은 천천히 걸을 때 조금 균형이 조금 안 잡히는 듯한 그런 불편한 느낌은 있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발의 힘은 얼마? 전체적으로 발의 힘은 처음 여기 치료받기 전에를 한 20으로 잡으면 지금은 한95 발의 힘은 제가 그러니까 힘은 제 스스로 거의 확신을 하고 무릎도 제가 그러니까 치료받기 전에 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일어나다가 딱 하면서 근육 파열된 것 같은 그런 통증도 있었고. 근데, 하여간 지금은 무릎도 확실히 힘이 있는 거는 느껴져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그것들 공포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심리적으로 조금 동작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고, 하여간 힘은 무릎도 거의 뭐, 발하고 거의 비슷하게 20에서 한 90, 95? 그 정도 좋아진 것 95 정도 같아요. 좋아졌다. 힘은. 층계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이제 무릎 층계, 그리고 아프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층계 내려가는 거. 층계를 내려갈 때
한쪽 다리가 이렇게 공중에 뜬 상태에서 다른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그 동작이 한 다리가 떠 있고 한 다리만으로 구부릴 때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무릎이 그리고 근육이 경련하고 그러면서 그 층계 내려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그러니까 두 발을 교체해서 내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층만 층계를 내려가고 나면 걸을 때 이 긴장 경련 이런 게 더 심해지고 발도 더 붓고 예. 그래서 걷기가 훨씬 힘들어지고 근데 지금은 층계 내려가는 거는 거의 뭐 거의 정상 근데 아직도 이것도 심리적인 좀 공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땅을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옛날, 때문에 옛날 기억 예. 그러니까 안 보고 똑바로 서서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약간 숙이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니까 그 증세가 지금 5, 6년 된 건가? 이 증세는 한 3년 반에서 4년 오케이 예, 그 정도 그리고 병의 시작은 한 6년 예, 병의 시작은 5, 6년 손가락이니까 한 4년 반 4년 오케이. 반 예. 오케이 됐어요 예. 자 지금 상태를 내가 하나하나 수본을 해보면서 가르쳐주는데 예. 이 수본하는 걸 번호를 잘 기억해가지고 예. 한국에 지금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예. 일주고 이제 처음에는 일주에 한번 체크를 받고 예.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 비행기 타는 것 때문에 많이 쭈그러드니까는 예. 체크를 받고 2주고 3주고 한 번씩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처음 먼저 체크한 것이 예. 바로 이렇게 당기고 꼬부려 보세요. 안쪽으로 아. 처음엔 이걸 밀으면은 발가락이 힘 빼고 밀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예. 하도 힘이 없었고 예. 자 밀어보세요 딱 이러면은 발이 덜덜덜덜덜 떨었어 예. 기억나나? 예 기억나요 양쪽 발이 다 그랬다고 예. 자 또 안으로 당겨보세요 이것도 땡기면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발가락 다섯 개가 걸어갈 때 이렇게 이걸 못하고 예. 이러니까는 지면을 누르는 발의 안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맞아요 예. 자 힘 빼고 땡겨보세요 다시 역시 예. 이거는 층계로 올라갈 때 예. 이게 약한 사람들 힘 빼고 조금 더 빼고 이렇게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층계 올라갈 때 문제 네. 관절이 생기지 네. 관절이 아우하는 거 네. 저 내리고 이건 층계를 내려갈 때 올려보세요 이게 힘이 약한 사람들도 층계를 네. 내려갈 때 네. 근데 지금은 100%야 힘이 네. 이 힘이 100%가 돼 있다고 네. 이건 층계를 올라가고 내려갈 때 힘이 100% 되고 네. 이거 밀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바꿨죠? 오케이 이것도 옛날에 하면 덜덜덜덜 떨리고 네. 지금은 힘이 거의 95% 이상 나온다고 지금 이 속도가 그래도 지금 하면 그래도 약간 밀어봐요 약간 이게 다리가 덜덜 떠는 게 있지 네. 약간 그게 힘은 95%인데 약간 경련이 있어. 예. 양쪽 발 같이 테스트하고, 예. 자, 발가락 막 올려 올리고 꼬부려 보세요. 이것도 세련데, 예. 이게 약한 사람. 이게 약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바깥으로 막 밀고, 예. 이것도 세졌는데, 이게 약한 사람은 이게 약해. 예. 고관절이 없다고. 예. 자, 여기까지 약한 걸 하나하나 치료하는 부위를 설명할게요. 예. 발가락 구부리고 이게 약한 사람은 요 관절 밑에 인대가 있어. 인대를 대개 한 2, 3초, 5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쪽 뼈구나. 요걸 눌러주고 그럼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관절. 요 관절 사이를 네. 자 보이죠? 네. 볼펜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요건 한 15분 그러면은 당겨보세요 그러면 이게 단단해진다 그 다음에 이게 약한 사람들은 여기 네. 세게 해주고 여기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발가락 여기 보이나요? 이거? 예, 보여요. 요 아래, 요. 아래쪽. 어, 요거, 요거. 손 아래쪽 뿌리, 뿌리마디. 요거. 예. 요거 한 5초, 천천히 10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얼른 당겨보세요. 요거지 보고. 예. 요 테스트하고 요 누르는 위치는 발 올려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이게 약한 사람들도 똑같은 거. 아킬레스 고장난 사람도 여기 똑같은 거. 족저근 망령 똑같고, 무지의 반증 다 똑같고, 이게 세져야 된다고. 예. 어? 요, 그러니까 누르는 위치가 똑같죠. 다. 그리고 족저근 망령 아킬레스는 이 힘이 약해. 근데 이제 이걸 하고, 여기를 하고, 여기를 하면 세져요. 그 다음에는 딱 잡고, 땡기는 거야. 몸무게 전심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30초를 계속 땡겼다 놔주고 나면은 여기 아팠던 게 없어지고 적적은 망님이 확 풀려봅니다. 30초를 땡겨야 돼. 그리고 아킬레스도 없어지고. 다시 잘 봐요. 또 한번 봐드릴게. 여기. 지금은 살살 해서 지금 여기? 안 아프지? 엄청 아픈데. 그렇지, 얘기를 해봐. 요렇게 해서 네. 나가는 거라고. 실제로 이거 치료하실 때에는 힘을 더 세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고문 수준으로 아파요. 고문하는 거 같아요, 네. 그 순간이. 참기가 힘들죠, 이거. 그 위치 쫙 풀어주고 여기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워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아워하고 나면은 당겨보세요. 이게 세지는데 이 세진 거를 손 꼭 잡고 두 손으로 내 전체 몸무게에서 당기라고 이렇게 세게 당기면은 한 30초 그러면 여기 둘러보면 아팠던 것이 확 풀려버립니다. 이거는 이 근육이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은 항상 아침에 눈 뜨면은 잘 때까지 이 근육은 이렇게 당겨진 근육이라고. 근데 이게 약한 사람은 당겨지지가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어? 족저근 망령 무지 외관증 전부 이렇게 돼서 여기를 누르면 아파. 그래서 이걸 갖다 30초 당겨주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예.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자, 내려보시고 올리세요. 이거는 층계를 내려갈 때였다고. 이게 약했다고 이 사람이. 예. 지금은 힘 줘보게. 에이 지금 세졌잖아. 예. 요거는 요 뒤, 요 뒤에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요 위치라고. 잘 뵀죠? 요렇게. 여기 되게 아프고 그다음 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지금 살살한데 좀 아프네. 예, 15분, 네. 30초까지 아프면 처지네. 30초까지 이거 풀어주고 네.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근육 네. 여기 자꾸 이게 물이 차가지고 나중에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그 이거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밑으로 오는 거요. 보여요? 무지하게 아프. 카 악트. 그리고 하고 나면은 힘이 세지고 또 어떤 힘이 세지냐면 발구부리세요. 땅을 눌러. 이 눌러는 힘의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이렇게 빨라지고 힘이 세졌죠. 예. 자, 그래서 발 올리고 요거는 발가락 힘이 들어가면 되고. 예. 꼬부리고 요게 세지면 이 바깥 힘이 세지고 고관절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하면은 드러나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럴 때 허리 아픈 사람들 없어져 이걸로. 그리고 여기서 발 올리세요. 발 이렇게 트는 거 이 힘이 세지고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는 게 세지고
이것이 가장 발의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통증을 제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예. 지금 요 관계를 다 체크해 봤죠. 예. 그래 이제 한국 가가지고 요 그림 보여준 거대로 체크를 해보라고. 아 무릎 요거 체크를 잃어버렸다. 안쪽으로 요심하고 예. 요심은 대치기야. 예. 그러니까 무릎은 이거 이거 또 하나는 관절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한국말이나 독일말의 의학 용어를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예. 관절염이라는 건 잘못된 언어예요. 예.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게 염증 때문에 통증이 아니고 그 신경이 예민해져서 통증을 알려주는 거라. 예. 관절 통증은 올바른 얘기지만 예. 염증은 아니야. 예. 왜 염증이야? 15분 치료해줘가지고 통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염증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 어? 예. 그 신경이 예민하게 작동돼 가는데 그 신경이 지금까지 현대의학, 동서의학이 없는 KSNS라는 무의식신경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아프면 무조건 염증이라고 그런다. 예, 예. 어? 예. 아킬레스 엔진둥, 아킬레스 염증. 예. 15분 치료하면 통증이 없어져 버려. 예. 염증이 없어지려면 하루 종일 걸려. 어? 신경이 예민했던 거라. 예. 그러니까는 통증이란 말로 바꿔야 돼. 염증은 염증으로 인한 것도 있지. 예를 들면 벌이 쇠가지고 빨개지고 그건 염증이라. 예, 예, 어? 예. 그렇지 않은 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은 거의 통증 KLS 신경에 예민한 통증이라고. 그 KLS 12가지의 그 성격이 김세현의 이론이 아니라 예. 지금까지 의학에 없던 것이 새로 발견된 거라고. 예. 새로 발견된 거니까 이론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예. 이론은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된 거지만 이건 치료로서 입증이 되잖아. 예. 튼튼하고 힘이 나고 통증이 없어지고 그럴 때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아 이런 신경이 있는 걸 의학이 모르고 살았구나. 왜? 무의식 신경이고 MRT, X-ray 어떤 방법으로도 발견되지 않고 단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힘 좀 보세요. 힘이 나오면 이 신경이 건강한 거고 예. 힘 없이 덜렁덜렁하면 그 신경이 고장이 난 거고 예. 그래서 자네가 그래도 유일하게 한국에서 자네 병은 섬유근육통하고 복합되어진 여러 가지의 예. 신경의 장애야. 예. KSNS 무의식신경 고장이기 때문에 현대의학 엑스레이 이런 거는 발견이 안 되고 예. 무의식신경이니까는 의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추상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거라. 예. 그게 정확히 진단을 내린다면은 지금까지 기존된 의학 용어로 제일 가까운 거는 섬유근육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예.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KSNS의 신경의 고장으로 근육의 속도가 느려져서 생겨지는 신경장애 질환이야. 예, 예. 어? 예. 신경장애 질환. 예. 어떤 신경? KSNS. 예. 그럼 KSNS가 현대의학이 모르기 때문에 50의사를 갔어도 병 원인도 발견도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변명을 얘기한 거라. 예. KS 신경 질환이야.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아니고 그 고장났던 신경을 다시 원활히 시켜주면 이게 제 위치로 다 돌아가는 거라. 예. 그래서 약도 필요 없고 기계도 필요 없고 예. 단지 신발이 제대로 위치가 돼서 이게 작동되는 것을 예.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신발이 불편한 것 같아도 예. 이렇게 널찍한 신발. 예. 한국 가도 이 신발을 하나 또 사. 예, 예. 그 빼야 신발 가면은 요 모델이 있다고, 요 모델. 예. 요 모델에서 눈바 하나 뜯는 거, 서울에 있더라고. 예, 예. 뭐 여기 좀 큰데, 예. 거기다 다 적은 거 담고, 예. 저거 필요 없어. 이 자네 이 신발만 있으면은, 예. 저 나이키 신발 없어도 돼. 예. 이게 더 훨씬 좋아. 예. 자. 한 말, 하지, 할 말, 할 수? 아,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제 병이, 아까 선생님이 제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병의 증세가, 발바닥의 족저근막염 증세, 발이 무거워지고, 붓는 느낌, 저리고 열감, 그런 거는 지금 거의 뭐 한 95%? 약간 그 미세한 그런 느끼는. 족저근막염. 예, 근데 그런 것도 다 사라졌고, 그리고 무릎도, 그러니까 제가 증세만 얘기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무릎이 뻑뻑하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항상. 그러니까 서 있을 때도 그런, 그래서 불편하고. 근데 걸으면 이게 무거워지면서 어떨 땐 시리고 어떨 땐 열감도 나고. 그러다가 보면 근육이, 무릎 주변의 근육이 경련.
떨리고. 아, 발이 차가운 걸 잃어버렸다. 예, 그리고 발도 차갑고 혈관. 발등에 혈관이 안 보였고, 여기 선생님 치료받기 전에는. 근데 치료받고 혈관이 지금 튀어나와서 많이 보이고, 이 발등이 막 텄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텄는데, 항상 겨울 되면 텄는데, 이 다리가 아프면서 그 증세가 생겼는데, 그게 사라지고, 또 그리고. 거. 예. 피부가 트는 거. 그리고 소변. 제가 이 다리가, 이 증세가 심해, 다리가 아프면서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기 시작했는데, 작년 한 10월쯤에 증세가 악화됐을 때, 하루에 소변을 거의 15번? 어이구. 소변을 거의 소변,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소변을 자주 봤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한 2번인가 3번 치료받고, 갑자기 소변을 자주 안 보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소변은 지금 완전 정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이제 증세가 꼬리뼈. 이 다리, 이 무릎 쪽이 좀 불편해지고 하면, 꼬리뼈 있는데 통증이 있고, 뻐근하고 얼얼한 통증, 허리도, 꼬리뼈 위쪽에 허리도 통증이 있고, 근데 그게 여기 작년 10월쯤에는 되게 심해서 거의 하루 종일 그런 통증이 있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 허리하고 꼬리뼈 통증은 아예 사라졌고, 허리는 잘 때 약간 뻐근한 듯한,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근데 평상시에는 통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팔. 다리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뭐 긴장을 해서 그런지 팔, 이 상체, 왼쪽 팔, 오른쪽 발 상체가 약간 뭐 은은하게 쑤시는 듯한 통증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팔꿈치가 약간 시린 듯한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자꾸 소리가 나면서 여기 팔목, 이 손가락, 팔목, 그 다음에 요 관절, 여기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 팔목,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있고, 근데, 지금은 그 통증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냥 뭐, 그런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연골이, 이 아까 다리 그 증세가 시작된 다음에, 뭐, 걷는 자세나 문제, 느려져서 원인으로, 연골이 마모가 된, 좀 마모가 돼서 그런 상태고, 허리 디스크도 있는데, 하여간, 뭐, 디스크나 연골 마모로 인한 통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지금은 그래서, 하여간, 아주 독일에 온 결정은, 그러니까 성공적인 모험으로 결론 났고. 고맙네. 하여튼 잘 쇼가 이렇게 돼서 되게 고마워요. 예. 잘 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